일한다 아나운서 쫀쫀하다 배장법사 배성재의 생방 중에 웃음 터져서 눈도 못 마주치고 초점 잃은 눈으로 먼 곳만 응시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 뭔지 아세요? 지난주 아슬아슬한 생방송의 위기를 잘 넘어갔으니 오늘도 어디 한번 잘 버텨봅시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미숙한 게 매력인 소통 전문 스트리머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요즘 남이춘 씨는 전문 스트리머가 되기 위해서 며칠째 춘튜브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문제점을 잡으려고 한 연속으로 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이 배텐이 10시부터 11시까지 매일 밤 하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네. 시간이 살짝 겹칠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어제 딱 한 번이었다 정말 여러분 그것도 제가 실수를 몇 번 해가지고 아 나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좀 점검해야지 하고 켰던 거였어요. 왜요? 구박했나요 저? 설마 네? 생방 중에? 제가요? 네. 아, 남이춘이 춘튜브 방송을 켰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다들 왜 배틀 시간대에 10시에서 11시 피하는 것은 기본적인 매너인데 말이죠. 네네. 도전으로 받아들이겠고 아, 내일 불러서 한번 네, 추궁을 해보도록 진짜. 하겠고요. 켰다고 뭐라 하신 거 아니죠? 켰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은 여기 채팅창에 참여하신 분들이 네. 다 제보를 해주셨어요. 다 오셨던데. 남이춘이 선도덕을 어겼다. 아, 네. 남이춘 키워놨더니 배텐을 저격한다. 아, 아닙니다. 저는 11시에 스트리밍을 할 거고요. 하루만 살짝, 네, 혹시 몰라서 50분에 켰던 겁니다. 손님 빼가기, 이런 것들은. 저기 배텐이 완전히 끝나서 케니지의 음악이 나올 때 여운이 끝난 다음에 네. 저 되게 서러워요. 이거 마치 대기업이 소상공인 죽이기 아닙니까? 나 정말 서럽다. 우리 대기업에 납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이 서럽네요. 방송인에게는 그 춘튜브 하신 다음에 되는 게 없어진 것 같은데 아이고 너무해요. 방송에는 그 겹치기 출연을 자제하는 네. 그 상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배텐이 대기업으로 보여요? 아, 어쨌든 네. 세상 네. 중소기업이 배텐이에요. 목숨 걸고 일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목숨 걸고 하고 있고 다 어렵습니다. 네, 열심히 네, 하고 다 있는데 어렵습니다. 네. 대기업이라고 하신 분 있고 대기업. 춘소기업이라고 하신 분 있고 누가 봐도 춘튜브가 더 대기업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네. 겹치기에 대해서 특히 일군 배텐 멤버들 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에서 사온 호구춘의 물건들을 소개하는 방송을 했는데 호구춘. 호구춘의 모습 너무 잘 봤다. 빈티지 샵에서 산 포서 세트입니다. 따란! 사실 이게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일까요? 6만 원이라고 남이 나왔다. 예쁘지 않나요? 제가 추천했던 에반게리온 열쇠고리들이 인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인기 진짜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딱 꺼내자마자. 약간 채팅창 반응이. 전 속았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샀잖아요. 저한테 속았다고요? 네. 좋아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베디가.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네. 윤태진 씨가 좋아할까? 이걸 남자들이 좋아하는구나. 오빠 나도 이거 사야겠어. 아니죠. 그 중간에 그래. 이거 좋아할까? 라고 물어봤죠. 그래가지고 좋아하겠지. 그래가지고 자기 네. 뭐가 다르죠? 그래가지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네. 그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그 반응을 하시는 분들 배텐이랑 똑같아요. 네. 배텐 덕후들도 너 배텐 좋아해? 라고 할 때 아니? 라고 부인을 하거든요. 왜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에바 덕후, 배텐 덕후. 아. 반응은 똑같다. 결국은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윤태진 씨는 여행 가면 어떤 스타일인가요? 스스로 평가하건대. 저는 잘 따라다니고 약간 취향이 없어요. 뭐 MT를 갔을 때도 윤태진 씨는 다 그냥 메인 코스를 다 즐기면서 따라하고 분위기 네. 메이커가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다고 리드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리드하진 않아요. 잘 따라다닙니다. 네. 어디 던져놓으면 우와 MT 가서는 초니 PD의 진행 그대로 따라하고 와 해요 와 좋아요 와! 그러면서 하는 스타일이고 조혜정 작가의 그 네. 리드를 잘 따라가더라고요. 별 불만 없이 네네. 그냥 호구 투어라고 하신 분이고 속아서 물건도 사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번에 여행을 가서도 30만 원짜리 찻잔을 그냥 멋있지 않아? 그러면서 아니 옆에서 안 말렸잖아요. 저는 멋있다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쁘네 이랬잖아요. 참 속아서 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챙기고 와서는 다 빌려 쓰는 친구 있어요. 야 치약 있냐? 야 클렌징 있냐? 야 샴푸 있냐? 야 양말 남는 거 있냐? 야 팬티 남는 거 있냐? 이러면서요. 양말과 이 속옷은 좀 그런데요. 윤태진 얄미운 톤이 진짜 갑이라고. 얄미운 톤 참 잘해요. 얄밉냐?
여행지에서 뭐 사려고 하면 야, 그거 한국에 팔걸? 그거 다이소에 있을걸? 그거 한국에 더 쌀걸? 여행은 쇼핑하는 재미인데 계속 초를 치니까 뭘 살 수가 있어야죠. 다이 땡이라고 해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그 윤태인 씨는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뭘 질렀어요. 네. 아 이거 짐에다가 아 이거 잘 넣어야지. 그래서 저 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태인 씨가 오빠 그거 한국에서 판다? 비싼 장난감 사셨을 때도 굉장히 큰맘 먹고 아, 이거 질러야지 해가지고 두 번 크게 질렀는데 포장해서 나오는데 오빠 그거 한국에서 팔아. 팔아. 최악이죠. 책처럼 이렇게 펼치는 조명. 네. 그래놓고는 저보고 본인이 호구 쇼핑할 때 안 말렸다고. 아, 그래놓고 남이춘도 한국에서 파는 메모지 사왔죠? 그 메모지 혹시 기억나세요? 나뭇겹 메모지? 널렸어요. 뭐 알고 계셨어요? 너무하네 진짜. 진짜. 즐거운 여행길 꼭 모든 휴게소마다 들려서 먹어야 하는 사람 때문에 불편했어요. 저는 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소 맛집을 잘 몰라가지고 저는 그것만 먹어요. 고구마 튀김. 그것만 먹어서. 그것만 들려주면 되는군요. 네. 조용해지는군요. 오독오독오독 죄송합니다. 햄스터가 되시고. 네. 여행지에서 개인별로 관광을 하고 약속 시간을 정했는데 꼭 늦게 오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이거 많이 늦게 오는 게 아니면. 네. 근데 왜 배디 그때 안 기다려주셨어요 그럼. 디즈니에서 마지막에 저녁에 다들 조금씩 늦게 오니까. 저는 보통 약속 시간보다 한 10분에서 15분 일찍 그 장소에 갑니다. 그래서 공지를 하죠. 난 벌써 와있다. 불편해. 난 벌써 여기 도착. 너무 불편했어요. 천천히들 즐기고 와. 그러니까. 천천히들 맞아. 즐기고 여기 아무 때나 와라. 그리고 혹시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나한테 놓고 가라. 아~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막 플러스 마이너스 제도 있었잖아요. 저 여행 갔을 때. 조금 1분만 늦으면 마이너스 1점이라고 계속 협박을 하셨던. 협박은 저희 메인 작가가 제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종 집계 결과는 제가 플러스 점수 제일 많이 받았죠. 서로 그냥 본인에게 자기 점수를 준. 네. 새 친구 중 친구 한 명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요. 그 친구가 여행을 가서도 계속 여친이랑 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아주 온갖 닭살을 떨더라고요. 근데 이거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를 여행 보내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중간중간 뭐 하는지 궁금하니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아 본인이 지금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뭔가 그거는 남자친구를 여행 보냈을 때 계속 폰을 붙잡고 있게 만들었다? 아니, 계속은 아니지만 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행 갔을 때는 거기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몰입하게 냅둬야죠. 그 몰입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보통 남을 못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 저는 저 자신을 믿기 때문에 집착춘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이 각도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심지어 마음에 들 때까지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여행 메이트 불편합니다. 사진을 굉장히 따지는 분들이 있긴 해요. 네. 저는 뭐 딱히 그렇게 따지지 않고. 윤태인 씨도 딱히 안 따지더라고요. 전 전혀. 어우 자신감. 나는 어느 각도 어느 때 찍어도 뭐 이런.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찍어도 다 이상하다는 거 그냥 그렇게 하고 내려놓고 노는 거죠. 아 채팅창에 저 자신감 보소. 아, 나 미춘. 찍을 때마다 A컷. 게임기 들고 와서 게임질을 하는 사람이요. 그냥 게임하는 사람도 아니고 게임질. 이미 극혐하는 게 여기서 느껴지죠. 우리는 단체 생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네. 아, 우리는 놀이동산 갔을 때 네. 그 놀이동산 줄 기다리는 시간 그새를 못 참고 게임질을 했죠. 마피아 게임질. 어, 그거 정말 그 종이 어떻게 됐지? 어, 그 시선 느끼셨어요? 일본 분들 앞뒤로 계속 쳐다봤죠. 저 한국 사람들 대체 뭐 하는 거? 쪽지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아, 마피아의 쪽지에 정말 정말 극혐인데 그 립밤을 발라서 마피아의 쪽지만 입술을 찍자. 그거 할 때가 가장 극혐이었습니다. 채팅창에 그 국제망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애착 인형 안 가져왔다고 숙소 도착 10분 전에 차 돌리라는 사람 너무 불편해요. 애착 인형 이런 거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전 있어요. 뭐야? 저는 그 물개 인형 있어요. 하얀 새끼 물범 인형.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가끔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데리고 갑니다. 어머 어머 어머. 그 끌어안고 자요? 아니요. 그냥 머리맡에 놓고 있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프 물범. 이렇게 깔끔한 게 중요하신 스타일인가요? 아니요. 사실 아직까지 짐이 안 풀려 있어요.
일본에서 다녀온 짐이. 저기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네. 짐이 아직까지. 그럼 그 안에 빨래거리도 그대로? 빨래는 이제 다 내놨는데 잡동사니들과 물건들이 채팅창에 더럽춘이라고 그대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저 그게 너무 귀찮아요.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짐부터 모든 걸 다 해체하고 네. 다 한 다음에 네. 그 트렁크를 원래 있던 곳에 놔둬야만 직선순환 스타일이거든요. 와. 다음 여행을 빨리 가야죠. 나무 늘보춘이라고. 아, 그대로 그 짐 그대로 다음 여행 간다. 놓고 가야지. 열흘이 지난 여행의 짐을 풀지 않은 윤태진 씨. 왜요? 거기 그러면 빨래를 제외하면 모든 게 짱박혀 있는 거죠? 그쵸. 선물이나. 오늘 그 주시은 씨랑 저녁을 먹기로 해서 주시은 씨가 저보고 태진 언니 오는데 같이 드실래요? 그랬어? 아니 됐어. 라고 하고 아니 됐어. 왜 이렇게 일찍 온대? 그랬더니 저 선물 준대요. 했는데 선물 안 가져왔다. 놓고 왔어요. 짐에서 빼질 않았기 때문에 깜빡했어요. 주질 못했다. 네. 왜 일찍 온 겁니까? 그러니까요. 안 드셨나?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선 남산타워가 났네. 세느강에서 한강이 났다. 자꾸 여행의 흥을 깨뜨리는 친구. 왕 짜증났어요. 베디. 저요? 롤러코스터 탔을 때. 에이, 그게 더 낫다. 왜 계속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거는 냉정한 평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아니에요. 아, 성재대원군 아닙니다. 해외여행 갈 때 입국 신청서 저보고 다 써달라는 동선애들. 너무한다. 채팅창에 결혼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라고 하죠. 동서가 있어? 반려자가 있다고? 동서들을 만들었으면 책임을 줘야지. 결혼한 대가. 야, 이거 무서운 말이네요. 결혼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여행가서 같은 방에서 잤던 친구. 코를 너무 골아서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었네요. 왁서우 기자. 얘기할 것 같았어. 다양하게 레파토리를 갖고 있더군요. 그 왁서우라는 친구가 굉장히 재주가 은근히 많잖아요. 그렇죠. 잠버릇도 많더군요. 이 간다고 했나요? 이를 굉장히 리듬감 있게 하래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리듬을 타게 되더라고요. 빠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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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그 흥겨움에 잠을 들었대요. 원래 옆에서 코 골거나 이갈면 못 자거든요. 네. 왁서고는 리듬이 있어요. 아, 뭔가 빠드득 빠드득 빠득 빠득 빠드득 빠드득 빠득 빠득 그래가지고 은근히 매료되는 제일 웃긴 게 그거였습니다. 막 이글을 막 갈아요. 네. 갈다가 알람에 깹니다. 네. 알람을 끄잖아요. 네. 알람을 끄고 영증을 처음에 다시 갈아요. 우와. 그건 잠을 안 깬 상태에서 알람을 껐다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하다. 네. 왁스물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왁트박스. 왁트박스. 네. 이갈면서 아기 상어 부른 건가요? 저는 꼼꼼한 편이라 여행 갈 때 두 번, 세 번, 네 번 체크하는 스타일인데요. 제 친구는 너무 대충대충 슬렁슬렁 여행짐을 챙겨선지 자꾸 뭘 놓고 오고 신경 쓰이게 합니다. 맞다! 어떡해? 나 요건 안 갖고 왔어! 시간 얼마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집에서 쉬는 동생 시켜서 겨우겨우 받은 적도 있고요. 아! 맞다! 어떡해! 지갑을 수화물에 다 붙여버렸어! 면세점에서 뭐 사려고 했는데 어떡해! 아! 맞다! 야, 어떡하지? 내가 속옷을 안 챙겨왔어! 야, 속옷 좀 빌려주라! 아! 맞다! 아, 어떡하지? 카메라는 챙겼는데 메모리 카드를 안 챙겼어! 아! 맞다! 어떡해! 지갑 잃어버렸어! 야, 근데 어떡하지? 경치가 너무 예뻐! 맞다! 여기 음식 되게 맛있댔어! 오, 어떡하지? 이 약사살이 너무 귀여워! 아, 어떡하지?로 시작해서 여행 내내 헉! 하고 놀래서 사람 간 떨어지게 만드는 내 친구. 진짜 불편합니다. 친구를 잃어버리십니다. 왜 놀라세요? 놓고 왔어요. 뭘요? 우리의 추억을? 이런 레인 작가 언니가 시켰는데 제발 좀 베텐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개인 방송에서 하세요. 아, 작가 언니가 이렇게 하면 다들 속을 거라고 좋아할 거라 그랬거든요. 네.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지간하면 놀라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심 작가님 쌍팔년도 감성이 불안해하는 스타일은 아니시죠? 불안해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짜증나게
때까지는 아니어도 뭘 보면 우와 약간 이런 스타일이긴. 아, 그런 건 좋죠. 그죠? 네. 리액션이 큰 건 좋은데 네. 간 떨어지게 하는 스타일은 그런 건 아니에요. 여권을 혹시 놓고 와서 공항에서 허둥지둥된 그런 만화 같은 상황 겪어본 적 있습니까? 여권은 한 번도 놓고 온 적 없는데 네. 여권이 필요 없는데 놓고 왔다고 생각하고 난리를 피운 적은 있어요. 제주도를 가면 여권이 딱히 필요가 다른 신분증으로도 됐었죠? 네. 제가 너무 호드갑을 떨어가지고 못 간다고 난리 폈던 적은 있는데 아, 네. 여권을 과연 공항에 안 갖고 가는 사람들은 대체 뭘까? 되게 많아요. 생각을 했는데 저도 딱 한 번 겪은 적 있어요. 아~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게 뭐였냐면 나라를 두 나라를 가야 되는데 네. 차범근 감독님이랑 비행기 딱 타려고 이제 티켓팅을 하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간신히 여권을 공항에서 받아서 처리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 찾으셨구나.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때 차 감독님이 딱 그러셨어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배송자가 딱 한 번 실수한 걸 내가 봐서 너무 재밌다. 아. 저도 어떤 한번 실수한 때가 있네요. 아 그거 진짜 완전 민폐잖아요. 아 물론 차 감독님은 그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 자체를 놓고 오신 적이 없어요. 도심하시네. 네. 어, 딱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멋있게 딱 차에 내려가지고 트렁크를 딱 여는데 트렁크가 텅 비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차 감독님이 거기서 표정이 물음표 그 10개 뜨는 거 있죠. 뭐지? 가방. 어 가방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텅 비어있는 트렁크를 아주 폼나게 열으셨던 그래가지고 그때 차 감독님이 셋째한테 전화해봐라. 그래서 셋째 보고 가져오라고. 근데 가져오셨어요? 아, 셋째 씨가 딴 곳에 있어서 결국은 굉장히 힘들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격할 게 참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죠. 끝 인사는 윤태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